왜 영국은 리그가 센데 왜 대표팀만 모이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 안 좋아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로 11명 이루어진 팀과 손흥민만 11명 있는 대표팀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겨요? 김민재 11명이죠. 그러면 박지성 11명 vs 김민재 11명. 그거는 정말 피티겠다. 제가 볼 때는 네, 리춘수입니다. 네. 2002년 월드컵 전에 반갑습니다. 예전 영국 평가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1대1로 이겼나? 제가 잘했어요. 우승 멤버까지 얘기가 됐는데 근데 2002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 우승의 문턱도 아예 못 가보고 국대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왜 영국은 리그가 센데 왜 대표팀만 모이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야. 그거 얘는 옛날 레알 마드리드가 한번 보여줬고요. 베컴, 지단, 카를로스, 히구 뭐 이러면 보면 황금 세대라 했을 때 왜 우승을 못할까?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놓으니까 이게 단합.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백검은 킥만 하고 있고 누구는 달라 그러고 있고 난 다 지키고 들어갈 건데 왜 안 되냐면 공수의 밸런스가 안 좋아요.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난 잘하니까 난 공격 골 넣어야 돼. 올라가. 안 내려가요. 볼 줘!만 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수비가 담을 덜 하니까 수비는 못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속팀에서는 뭐 맨유라고 쳤을게요. 맨유가 열심히 뛰는 애도 있어요. 이성형도 있었잖아요. 두 개의 심장. 퍼거슨과 봉합시킬 선수들로 좀 싸더라도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답이 싸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대한 못하는 거 안 하게끔 하고 잘해야 되는데 볼이었을 땐 내가 1등이야. 근데 볼이 안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볼 잡으면 패턴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많죠. 볼 잡은 사람보다 볼 잡은 주위 사람이 중요한 게 대별팀이 돼버리면 단체에 대한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PSG에 메시 이적한다고 했을 때도 무조건 샘스 우승하겠다 이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못하잖아요. 그거 단순 논리인 거예요. 몸값과 스쿼드를 보면은 PSG가 우승했는데 왜 못하니까. 탯은 공격만 하잖아요. 또 미드는 죽어날 거고 수비는 더 죽어날 거고. 예전에 본프레레 감독이 했던 인터뷰 중에서 두 골을 먹히면 우리가 세 골을 넣으면 됩니다. 두 골을 먹으면 세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게 스포츠는 맞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는 얘기만 한 거잖아요. 단일 승부를 보는 월드컵 같은데 무조건 스쿼드가 수비가 강해야 돼요.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으면 개인 1대1은 유리하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1대1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뛰더라도 2대1로 마크를 해야 된다. 2가 무조건 유리해요. 2002 때는 진짜 1대1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피구는 뭐 송종국이 잡긴 했지만 뭐 을령이 형이 스페인에 걔 뭐 호흡 소리 여기까지 들렸다 내가 그랬잖아요. 힘들어갖고 근데도 커버를 해주잖아 형들이. 버텨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 1대1로 복싱처럼 붙었으면 그냥 KO죠다. 이태리 같은 게 비에리가 뭐 복싱 선수 출신인데 안 되잖아. 등치도 큰데 근데 한 명이 안 되면 붙어주고. 키딩크 감독님이 이탈리아를 안 만나기 위해서 1위를 계속 고집했던 이태리가 세요. 제가 해봐도 제일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때 영국과 이태리를 봤을 때는 뭐 여러분 이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국 축구는 우리가 그래도 이태리 축구보다는 훨씬 더 접하기가 좋죠. 그때도 그랬어요. 영국 축구는 시작이 여기서 했다. 그래서 계속 영국 축구는 봤단 말이에요. 많이 익숙한 얼굴들이어서 더 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수비는 이태리가 세다. 그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태리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건 이태리 수비라인과 얘네들이 갖고 있는 피지컬과 힘이 영국에 비해서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단체적인 스포츠에서는 뭔가 자기를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반대로 헌신하는 선수들이 헌신하는 사람 헌신한 사람들이 떠도 나 많으면 안 돼요. 헌신만 하니까. 그렇죠. 헌신하는 선수 있으면 진짜 에이스도 있어야 되고 진짜 안 뛰지만 가면 골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조합이 맞아야 성적이 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로 11명 이루어진 팀과 손흥민만 11명 있는 대표팀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겨요?
김민재 11명이죠. 수비 강화가 돼야 무조건 이긴다.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을 거예요. 수비 대 공격. 그냥 이겨요, 수비가. 왜냐면 공격은 여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어느 정도 공격할 줄 알아요. 수비 자기 일하면서도 자기는 나가서 공격할 수 있다고요. 민재는 또 공격도 되잖아요. 흥민이는 여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대표팀 수비팀 대 공격팀 해갖고 뭘 해도 수비가 항상 이게 족구라도 이기고 에이스들끼리 모아놓으면 다 자기가 까야 돼요. 자기가 때려야 돼요. 여기는 뒤에서 받아. 여기는 뒤에서 받고 야 니가 까 니가 까 이런다고 차분해요. 여기는 야 니가 왜 까 내가 까야지 그래야 끝나요. 그러면 박지성 11명 vs 김민재 11명 그거는 정말 피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들이 이긴다고 봐요. 중앙에서 항상 허리에 서 있고 올라가면 공격이고 내려오면 수비잖아요. 볼도 솔직히 수비보다 잘 차고 그러니까 중심이 제일 좋으니까 공격은 꼴등이에요. 무조건 그래. 난 해봤다니까? 안 내려간다니까? 너가 내려가. 안 내려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본프레 야 우리 야 먹어줘. 저 골 넣으면 돼. 이거야. 근데 못 넣는다니까 그렇게. 이래서 왜 좋은 팀이 안 될까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처스 이윤재 11명 vs 이천수 11명 무조건 이게 이천수가.